376페이지 우선 펴볼까? 저번 시간에 여기 설명했었지.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고, 오전 수업은 이렇게 하자. 동명사 정리 다 끝내고, 그다음에 수거, 생활용. 그래서 오전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어휘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그 동명사 편에 어휘 우리 하다가 좀 많아서 정리 뒤에 남아 있지, 그죠? 그리고 그 이미지 프린트 준거 있지? 그거 맞아, 그거 갖고 오늘 수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동명사 정리를 먼저 하자. 응?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보면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진행하자. 동명사는 뭐에 하나지? 준동사에 하나지, 여러분? 이 준동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야? 어느 문장이든 동사는 존재하되 반드시 하나, 그래서 동사적인 표현이 이제 쭉 여러 개 들어오면은 하나를 동사로 정해놓고 나머지 동사의 표현을 동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시킨 거지. 그게 준동사였지, 여러분. 근데 원래 이 준동사는 이제 동사를 위장시킨 거니까 동사 성격은 남아 있어. 그리고 요 추가되는 역할에 따라서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었지, 여러분. 그죠? 뭐뭐 있었지? 요 추가되는 역할이 명사 역할이다. 그러니까 동사를 위장시키는데 그 자리가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게 명사가 하는 역할하는 자리야. 그러면 요건 뭐로? 소위 동명사라는 준동사로 위장을 시켜라, 그제? 물론 생김새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동사에 ing 붙여서. 그 위장시키는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 하면은 뭐 명사를 수식한다든가, 그죠? 또 보호로 쓰인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분사라는 준동사로 위장을 시킵니다. 그때 분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언제 현재 과거 분사인지 설명해 줄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 요세 가지 역할이 다 추가가 되면 부정사. 그제. 근데 부정사라는 준동사 이름도 없대? 추가되는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준동사다. 부정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이 다 추가되니까 뭐 명사든 형용사든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그 준동사는 부정사다. 물론 생김새는 토원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제?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 중에서 여러분 보기에 이 준동사 중에 제일 쓰임새가 많은 게 어느 것 같아? 얘겠지, 그치? 얘가 막 두루두루 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준동사를 위장을, 저 동사를, 준동사를 위장할 때 부정사로 제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준동사보다 부정사가 많이 눈에 띌 거야. 응? 그 이유는 그래.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은 이제 부정사라는
준동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한 거야. 자, 오늘은 이 동명사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번에 얘기한 것좀 다시 하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사를 위장시키는데 주어나 보어나 목적 이렇게 명사 그 자리일 땐 동명사를 위장시키는 겁니다. 자, 숨을 이해하자. 이런 동명사는 아무리 위장을 시켜도 모의 성격은 남아 있다. 동사 성격은 이렇게 남아 있잖아. 그죠? 앞에 모대로 주어. 무슨 의미상의 주어. 그죠? 요거를 주절의 주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생략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안 쓰는 걸로.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주절의 주어 앞에 쓰는 걸로. 그죠? 무슨 격으로? 소유격으로. 그제. 근데 이게 부정사였다면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형태로 쓴다 그랬어? 퍼플러스 목적의 형태로 쓴다 그랬잖아. 단, 앞에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 목적격. 그제? 맞지? 네, 우리가 요 의미상의 주어를 가지고 낸 문제 스타일 기억나? 선생님이 거듭 얘기지만은 이렇게 문법적인 사항이 정해야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 스타일이 반드시 기억이 돼야 돼. 응? 나 아무리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의미상의 주어를 묻는 문제인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스타일이 있거든. 응? 그래서 요 의미상의 주어를 물었던 문제 스타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응? 어떤 문제였었지? 자, 교재 뒷장 넘겨봐. 1번 문제 스타일 어땠어? 이게 가장 많이 묻는 스타일 아니지 않았네? 그제? After 전치사 뒤에 watching의 동명사 왔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없잖아. 왜 없어?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없다. 그래서 뭐 박싱 영화를 보는 게 누구냐? 그래서 그가 보는 겁니다. 해서 3번을 답으로 체크했잖아. 기억나지? 오른쪽 8번 문제 봐봐. 6번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면 6번 문제도 의미상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갖고 낸 문제 스타일이었지. 그제? 뭐 unless 접사 동그라미 쳐서 콤마까지 끊어놓고 만약에 운동선수가 육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쉽다리야. 이거는 잘못 선택한 거 얘들아. 그치? 피지컬한 게 피트해야 돼. 응? There is no sense. 의미 없습니다. In 힘, sacrificing에서 힘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이 힘은 지금 sacrific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쓴 거잖아. 근데 무슨 격으로 쓰라고? 소유격으로 쓰라고. heat, 그제? 그 7번 문제 2번 답과 같은 스타일로 또 문제 냈던 게 있었지, 그제? 본문은 그녀가 주장하고 내가 가는 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온 다음에 고잉의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주니까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니? 그녀가 주장하고 그녀가 가는 거. 그치? 이건 본문하고 다르잖아. 맞나? 자, 이제 머리 틀어. 자, 여기 보자. 일단 들어올게. 지금 스미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문제 스타일을 딱 이렇게 보여줬잖아. 그치? 그 문제를 잘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백날, 여기다 백날 이거 떠들어 봐요. 의미 없어.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의미상이 주어를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꼭 문제 잘 기억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에이, 이거 필기하는 거야? 어이, 설마, 그치? 자, 뭐가 있지? 시제. 동명사의 경우 동사 성격이 동사는 시제라는 게 같잖아, 그죠? 맞나? 자, 근데 동명사를 시제 표시하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지?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야? 단순 동명사는 어떻게 생긴 거였지? 원형의 ing 시제는 주절과 완료동명사에서 having pp 주절보다 하나 앞섰다 이렇게 그치? 맞나? 근데 동명사는 이 시제에 대한 의미는 많이 부여하지 말라 그랬어. 응? 부정사는 시제는 들여다봐야 돼 항상. 응? 근데 동명사는 시제 의미는 두지만 이렇구나 정도 그치? 근데 우선 이제 중요했던 것은 시제에서 우리가 이제 잡았던 동사 네 개가 있잖아 그치? 이건 잊어버리면 안돼 불러봐 뭐 뭐래다 시제 정리하면서 정리했던 네 동사 있잖아 뭐 remember 또 forget 또 regret 그치? 에이, 내 동사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내 동사의 특징이 뭐였죠? 뒤에 부정사가 들어오면 미래 사실, 그치? 동명사가 들어오면 과거 사실. 기억나나? 자, 스미, 그냥 영어로, 우리말, 여기 봐봐. 자, 필기하지 말고 하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 I remember to meet her at the park.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녀를 공원에서 만날 걸 기억하고. 아직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날 거예요. I remember meeting her 하면은 만났었던 걸 기억한다.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 참 많았지 이게 그치? 여기에 따른 문제가 제법 많이 제시가 됐던 것 같아 그치? 맞나? 근데 이 문제 풀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이 문제 아니었니? 자, 교재 봐봐 뒷장을 보면 12번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 그치? 12번 문제에서 포 같은 다음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투바이 선택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요거는 문제 해석해가면서 결정해야 되잖아. 아내가 잊어버렸었음에 틀림없다. 살 걸, 그치? 살걸 잊어버렸음에 틀림없다. 샀던 걸 잊어버린 건 아니었잖아. 그치? 살 걸. 미래지향적이니까 뭐야? 투바이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나? 자, 이제 머리 들고 또. 자, 또 뭐가 있죠? 다 동명사 뭐가 있죠? 무슨 동명사? 능동 동명사. 원형의 ing. 의미는 하는 입자. 수동 동명사. being, be. 어떤 입장, 당하는 입장, 그치? 맞나? 근데 동명사는 시제는 의미는 안 주지만 요 태는 항상 보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치? 동명사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태는 한번 꼭 따져봐야 돼, 이거는. 요쪽은 문제 많이 내면. 자, 근데 태에서 또 주의할 표현이 두개 있지 않았어? 에이, 머리들아. 처음에 무슨 동사? 더 동명사 태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했던 두 개가 더 있잖아. 자, 무슨 동사? 필요 동사, 그치? 세개 불러봐. 뭐? want, need,
deserve, 그치? 이렇게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돼. 주어가 이렇게 하는 능동 입장일 때 뒤에 뭐 to 부정사. 주어가 이렇게 당하는 수동의 입장일 때뭐 동명사. 이때 동명사는 절대 수동의 형태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당하는 입장이라도 그냥 동명사 능동으로 쓰라 그랬어. 단 부정사로 고치. To be, be. 맞나? 그래서 요 필요 동사 세 개는 태를 얘기할 때참 많이 물어보는 표현 중에 역시 하나야. 근데 이것도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지 뭐, 그죠? 저거 하는지 다 따져가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자, 또 불러 뭐.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러. Be worth 또 be worthy 또 be worthwhile 이렇게 세 가지 표현. be worth 다음에 뭐지? ing worthy 다음에 of ing worthwhile 다음에 to 부정사 기억나나? 네, be worth는 be worthy는 주어가 어디서 온다 그랬어? 요 ing에 걸린 목적어가 주로 나온다 그랬지? 해석에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be worth while은 주어가 뭐 it가 주어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동명사는 절대 수동형 쓰지 말라 그랬지, 그치? 기억나지? 자, 여기다 쳐봐. 근데 동명사에 이제 동사 성격이 있습니다 해서 부정사와 똑같은 얘기를 여기까지 했을 거야, 그치?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 자, 이제 오늘은 요거 이제 이어서 이제 들어갈 거야. 자, 보자, 보자. 일단 그러면 봐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격이 있는, 그지? 이제 요런 성격이 있는 동명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할 거냐면 요런 성격 있는 동명사를 어느 때 쓰는지 얘기해 줄 거야. 그게 뭐야? 용법이라 그랬지, 용법. 그러니까 문법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 용법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고 이제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그제? 자, 이제 교재 봐봐. 자, 교재 이제 앞으로 자, 자 보면 교재 372페이지 이제 앞으로 동명사 처음 앞으로 와봐. 첫 페이지를 펴봐. 스민 이제 처음에 문법 정리해놓고 동명사의 용법 이렇게 해놨잖아, 그치? 그 용법이라는 데딱 동그라미 쳐봐. 자,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건지 알겠지? 근데 동명사 이런 거 언제 쓰는지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응? 자, 이제 자 여기 보자. 자, 머리 들고. 에이트다. 아까도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동명사는 무슨 역할이라 그랬어? 명사 역할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용법이라는 자체도 이 명사 역할에 맞추면 되잖아, 그치? 처음에 무슨 역할을 할까? 주어 역할은? 이렇게 문장 앞에서 주어 역할하는 준동사와 동명사. 근데 지금 부정사도 하자. 부정사도 해. 그죠? 부정사도 명사 용법이 있잖아. 그죠? 응, 교재 봐봐. 자, 주어 역할 봐봐. singing is believing에서 singing is 동사의 주어 역할의 동명사 아니야? 또. keeping good hours라는 동명사도 역시 make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지 뭐, 그치? 맞나? 근데 이건 수일체에서도 우리 봤었는데, 그치?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수로 받으라 그랬어? 단수. 그래서 makes 동사 s도 붙였잖아, 그치? 수일체도 한번 잠깐 기억해봐.
야, 근데 티핑고 나볼스의 동명사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길잖아.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했니? 이트 가주어 쓰고 키핑고 나볼스라는 동명사 진짜조를 뒤로 돌려놨지. 그치? 무슨 용법이야? 가주어, 진주어 용법. 부정사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뭐. 그치? 됐어? 자, 머리 들고. 자, 여기 좀 보자. 자, 여기 파일 들어. 그러니까 동명사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준동사야. 그러니까 이런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위장시킨 거 괜찮다는 얘기지. 뭐 부정사도 되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가짜죠 이트 쓰고 뭐 진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 비동사 뒤에서 이제 주격 보호 역할도 가능해. 자, 교재 두 번째 봐봐. 보호 역할이라고 돼 있지 않니? 이 보호 역할도 명사가 하는 역할이거든. 응? 그래서 뭐첫 번째 보면은 하비 그녀의 취미는 있다. Playing the piano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다. Playing the piano가 is 비동사 뒤에서 주격 보호 역할 이렇게 잡고 있지 않나? 동명사 이 역할도 해. 지금 부정사도 하지. 그지? 자, 큰 의미 두지 말고. 자, 근데 세 번째, 여기 보자. 여기 그냥 들어. 세 번째는 문장에 이제 이렇게 타동사가 있으면 타동사는 뒤에 뭐 데리고 가? 그다음 목적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뒤에 데려오잖아. 그지? 맞지? 근데 이 목적어 자리도 무슨 자, 뭐가 하는 자리니 역할을? 역시 명사가 하는 역할의 자리야. 그럼 이 자리에 또 동명사를 쓸수 있는 거지. 물론 부정사도 쓸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야 되더라. 뭐냐면 여기서는 문제 낼건 없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게 나와. 자, 이제 잘 들어. 우리 부정사에서 배웠던 것좀 기억할래? 일단 동사 중에서 목적으로 부정사를 꼭 데려오는 동사들이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28개 정리했었잖아. 불러봐. 자, 뒤에 부정사 데려오는 동사 8개 불러봐. 자, 불러보자. choose, refuse, decide, attempt, plan, fail, approve, manage. 8개, 그치? 자, 여기 잠깐 봐봐. 저기, 자, 정신교육 좀 하자. 자, 여기 봐봐. 저기, 스미 문법에서는 참 많이 줄여주는 사람이잖아. 그치? 스미 절대 문법을 늘리는, 이렇게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좁혀주는 선생님이 암기해라.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건 어때? 그건 정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돼. 응? 아, 야, 저기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한 몇십 개 그냥 정리하는 선생님도 수도하잖아. 그래서 8개를 딱 좁혀줬는데 그거까지 안 하면 안 되지. 자, 다시 들어봐. 자, 머리 틀어. 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8개 풀러. choose, refuse, decide, attempt, plan, fail, approve, manage. 8개, 그치? 해랑은? 자, 이제 요번엔 뭐할 거냐면 오늘은, 자, 이제 중요한 거 해야 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또 있잖아. 요번에는, 그치? 교재 순서 바꿀게. 자, 교재 뒷장 넘겨봐봐. 교재 순서를 좀 바꾸자. 자, 382페이지. 382페이지 피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동명사와 부정사 이렇게 놓고 1번은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해서 선생님이 쫙 모아놨지? 근데 아까 8개만 해. 됐어. 그거는? 됐지? 근데 2번 줄 치고 당구장 표시 3개 해봐.
동명사편에서 제일 문제 나오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동명사만을 목표로 취하는 농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됐나? 자, 근데 요거는 저 설마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 박스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필기하자. 자, 여기 보자.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해서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필기 좀 할까? 자, 보면 영어 철자별로 하자. A 글에 있고 B, C, D, FZ, MP 이렇게 딱 필기하자. A, B, C, D, E, F, G, M, P 이렇게 순서대로 해봐. A는 뭐뭐 있죠? 어드밋 또 어드바이스 또 얼라우 또 애프리시에이트 또 어보이드 B는 뭐야? Beware. C는 뭐야? Consider. 이렇게. D는 뭐지? Deny, delay. 이렇게. E는 enjoy나 escape. F는 finish나 forgive. 이렇게. 지는 기법, M은 마인드, P는 포스트폰이나 푸드오프 퍼밋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필기 좀 해봐. 그래서 우리가 A, B, C, D, E, F, G, M, P 이렇게 우선 정리해 놓고 스마운데 또 추가적으로 요동사들 중에서 스마운데 각별히 좀 정리해 될게 있어. 어드바이스, 얼라우, 그치? 어드밋, 퍼밋. 요네 개는 이렇게 동그라미 좀 쳐봐. 요것도 네 개는 별도로 보충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 A, B, C, D, E, F, G, M, P 이렇게. 어드미터, 어드바이저, 얼러, 퍼미터 동사 네 개는 동그라미 쳐놓고. 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지금 수미 동사 네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잖아, 그치? 이것도 사이드로 빼서 얘기하자. 이거 왜 동그라미 쳤냐면, 지금 어드미트의 동사나 또는 뭐 어드바이스나 또 얼라우나 또 퍼밋. 지금 요동사 또 뒤에 지금 모은다고 한 거야? 투부정사야 ing? 지금 ing 뒤에 동명사 와요 이렇게 한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 묻자. 요동사들이 있고 목적어가 있고 뒤에는 뭐야? 요동사들 뒤는 바로 ing가 오지만 목적어 있고 물으면 뭐가 와? 뒤에. 이건 투부정사가 오지, 투부정사. 그래서, 선생님 물어볼게. 요게, 요렇게 수동이 되면 뒤에 뭐 와야 돼?
비 어드미티드나 어드바이즈드라든가 얼라우드 이런 퍼미티드 이렇게 수동이 되면 뒤에 뭐와야 돼? 일단 이거 좀 하나 물어보자. 요 모습을 좀 물어보자. 여기 수동이 됐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투부정사 이 모습을 많이 묻지 이 모습을. 그치? 뭐가 붙어야 돼? 아니 잠깐 여기 봐봐. 비 어드미티드라든가 비 어드바이즈, 비 얼라우드, 비 퍼미티드 이게 수동이 됐잖아. 그럼 이둘 중에 어느 걸 바꾼 거야? 이 모습은 수동으로 바꾼 거? 이걸 바꾼 거지 이거 얘들아. 에이 수동은 주어가 어디서 나와야 돼? 목적어에서 나와야 돼. 여기 목적어 없잖아. 나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있는 얘가 바뀐 거지. 잃어버렸어? 에이 참말로. 야 능동의 문장을 수동으로 고쳐라 그러면 수동의 주어가 어디서 나와? 능동의 목적어 이렇게 주어로 나가잖아. 그치?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동사가 수동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자동사는 목적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수동으로 고쳐지려면 요게 목적어 있는 얘가 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이건 투부정사가 붙어야지, 그치? 이 모습 기억 잘해야 되나? 한번 붙여봐봐. 시, 얼라우드, 가로, 고의 동사 붙여봐. 여기다 고의 동사 붙여봐. 또, 요거 붙여봐. 스위츠, 얼라우드, 자, 고의 동사 붙여봐. 자, 세개 전부 다 고, 가다 동사 넣어봐. 처음엔 뭘로 가? 나 요거는 얼라우 동사 바로 뒤니까 요거 맞춰야지, 그치? 고잉. 자, 두 번째는 뭘로 가? 얼라우 동사 목적어 뒤니까 투부정사로 와야지. 투고 요렇게, 그치? 요건 뭘로 가? 요거는 비 얼라우드로 돼 있잖아, 그치? 비 얼라우드니까 요걸로 붙어줘야지. 수동으로 바뀐 거야. 그치? 뭐부터? 투고. 요렇게 붙어야지. 그치? 이건 돌아가면서 문제 내잖아. 됐어? 자, 요거 이제 다 문제로 확인할 건데, 자, 확인하기 전에 스마 문제 좀 암기 좀 하고, 확인 좀 하자. 자, 크게 딱 해놓고, 당구장 표시 3개 했어? 3개 해놓고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하고, 암기하고 이제 문제 확인 들어가 보자. 자, 이제 코만 여기 머리 들자. 숨하고 한번 암기해보자. 자, 주문서 자, A 불러. 어드미트, 어드바이스, 얼라우, 에프리시에이트, 어보이드. B, 비웨어, C, 컨시더, D, 디나이, 딜레이, E, 엔조이, 에스케이프, F, 피니시, 포기브. G, 기법. M, 마인드. P, first pun, put up, permit. 얘네들은 뒤에 뭐 온다고? ing, 동명사 오는 거야. 아니, 머리 들어라. 자, 단, 네 개. admit, advise, 그 다음에. allow, permit, 바로 뒤는 ing지만 목적어 뒤. 투부정사. be admitted, be allowed, 수동이 되면 뒤에 뭐? 투부정사. 그죠? 요거 기억 잘하고 있어야 되나? 자, 여기 보자. D. deny, delay. 기법 C, consider A, admit, advise, allow, appreciate, avoid,
finish, forgive, and mind E, enjoy, escape, D, deny, delay, P, postpone, put off, permit, A. Admit, advise, allow, appraise, avoid, D, deny, delay, C, consider, B, beware, G, give up, P, postpone, put off, permit, M, mind, E, enjoy, escape. 그치? 동사 네 개, 사이드 풀러. Admit, advise, allow, permit, 바로 뒤, ing, 목적어 뒤, 투부정사, 수동이 되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 됐나? 자, 문제 확인. 자, 우선 확인하자. 자, 교재 오른쪽 봐봐. 자, 1번. 자, 몇 번 답일까? I really appreciate 동사 줄 쳐봐. 됐나? 뒤에 뭐 와야 돼? ing 와야 되는 동사잖아. is appreciate 있었잖아. 몇 번? 3번. 이거는 의미상이 주어지 뭐. 자, 2번 문제. 1번 영작 어때?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수 considering, consider 동사 줄 치면 되지 뭐. 뒤에 ing, applying, ing 붙은 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C가 뭐였어? consider, 그치? 자, 뒤쪽 넘겨봐. 계속. 3번 문제 뭐야? 디근. 분명히 has bad cough, 독감에 걸렸습니다. If it is sensible, 그가 분별이 있다면 그는 포기, 기법. 기법도 뭐예요? ing. smoking, 그죠? 4번 해봐. What this talk about?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니? 그녀는 suggest 동사 줄 쳐봐. 근데 우리 A, B, C, D, E, F, G, M, P에 suggest는 없었잖아. 그치? 그 suggest 동사 줄 치고 그 밑에다 하나 더 써봐. involved. 그치? 사실 쓰면 개인적으로 올해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어. involved. 그치? 요것도 ing 목적으로 취해. 요거는 특히 별표 좀 해봐. 별표. involved. 그치? involve 동사 뒤에는 ing, suggest도 마찬가지고 ing 붙여야 되나? involve, involve. 됐나? 오케이. 자, 뭐야? keeping, keeping. going, going. 그치? 자, 5번 문제도 2번 답이 틀렸지? 왜? 그 앞에 avoid 줄 쳐봐. 역시 avoid 줄 치면 ing 붙는 거 맞는 거 아니야? 투정사 붙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마지막 6번 문제. 3번 답이 역시 뭐 틀렸지 뭐. 그치? 왜? avoid 동사도 역시 투정사 붙으면 안 되잖아. 그치? ing가 붙었어. 이제. 맞나? 자, 요거 기억 잘하잖아? 동명사편에서 문제 많이 나온 베스트 3 중에 하나야. 얘 진짜 문제 많이 내잖아. 자, 여기 봐봐. 자, 설마 다시 암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자. 요거 지우자면, 자, 이제 뭐한 거야, 얘들아? 얘기해봐. 동사 중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한 거야? 근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8개 기억하고는? 맞나? 자, 동명사 A 풀러. Admit, advise, allow, appreciate, avoid, B, beware, C, consider, D, deny, delay, E, enjoy, escape, F, finish, forgive, G, give up, M, mind, P, postpone, put up, permit. 자, 두개또 사이드로 붙여. 뭐? suggest 하고 involve, D-I-N-G, involve, I-N-G 하는 자, 기타 동사 네개뺀거 풀러. admit, advise, allow, permit, 바로 뒤는 뭐? ing, 목적어 뒤는 뭐?
투부 정사. 수동이 됐을 때 뒤에는 뭐? 투부 정사. 됐나? 기억 잘해야 된다. 자, 이제 교재 다시 앞으로 오자. 자, 보면. 교재 이제 다시 앞으로 쫙 와서, 자, 372페이지에, 목적어 역할이라는 데 이제 들여다 봐봐. 그 3번에 목적어 역할에서 1번에 타동사의 목적, 지금 이거 한 거에 들어. 지금 타동사 쫙 정리해줬잖아, 그치? 자, 오른쪽으로 와. 이번에 전치사의 목적,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 그랬어? 부정사 할때 있잖아. 명사 대명사, ing, 동명사 온다 그랬잖아, 그치? 걔도 의미는 있어, 졸치고. 3번에 형용사의 목적 이렇게 돼 있잖아, 줄쳐. 근데 오른쪽에 worse, 빚이 딱두 개만 줄쳐. 나머지 long하고 late는 지워버려. 아니, 걔네들은 필요 없어. 자, 뭐하고 뭐? worse하고 빚이 뒤에 뭐 온다고? ing. 두 개만 기억해. 자, 특히 빚이만 딱 동그라미 쳐봐. worse는 앞에서 했으니까 be worse ing 했잖아, 그치? 비비지? ing. 근데 빚이 형용사 뒤에 ing 오는 것도 이것도 매고 없이 갖고 이렇게 묶곤 하지, 그치? 비비지 ing, 그치? 뭐뭐 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막 머리 쓸 일은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비비지 ing. 롱하고 레이튼 섬이 지워줬어. 자, 그럼 밑에 키포인트는 지워버려야 됐다. 요즘 이런 문제 안 내. 이런 문제는 옛날 문제 스타일이야. 자, 그건 지우고, 지금 아예 설명 자체도 안 할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 옛날엔 물었어, 얘들아. ing 명사에서 이게 현재 분사인 동명사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은 안 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 두지 않아도 돼. 자, 뒷장 넘기자. 넘겨서. 376페이지 동명사 의미상의 조 했지? 또. 동명사 시제 했지? 동사 네개 불러봐. 키포인트. remember, forget, regret, recall. 투부정사 오면 미래. ing는 과거. 자, 3번 동명사 태했지? 키포인트로 내려가 봐. 자, 필요동사 3개 불러. need, want, deserve. 주어가 하는 입장, 능동은. 투부정사, 당하면. 수동은 ing. 수동 쓰지 말고 부정사로 고치면 to be, be, be. 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불러. be worse ing, be worse of ing, be worse while, 투부정사. be worse, be worse는 주어가 ing에 걸리던 목적어 주로 나오는 거야. 맞나? 오케이, 오케이. 자, 뒷장 넘겨서. 자. 382페이지를 또쫙 펴면. 자, 4번에 동명사의 부정은 부정사랑 똑같아, 얘들아. 동명사 부정할 때도 not 어디다 두면 돼. 동명사 앞에 두면 돼. 근데 또 동명사 부정은 많이 안 물어. 응? 근데 부정사 부정은 이제 가끔 물었지. so as to나 in order to하고 엮이면, not은 위치가 어디였어? so as not to. 이런 거좀 많이 물었잖아, 그치? 근데 동명사 묻지 않고. 자, 동명사 부정사 내려가. 자,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치? 자, 머리 들어봐. 8개 풀러. choose, refuse, decide, attempt, plan, fail, afford, manage. 됐나? 자, 밑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A. admit, advise, allow, appreciate, avoid, P. beware, C. Consider, D. Deny, delay, E. Enjoy, escape, F. Finish, forgive, G. Keep up, M. Mind, P. Postpone, put up, permit, side 두 개. Suggest, involve, 그치? 자, 동사 네개 불러. Admit, advise, allow, permit, 바로 뒤. ing, 목적어 뒤. 투부정사, 수동이 됐을 때 뒤에 투부정사.
만나 잘 기억해라는 거? 오케이. 자, 내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이제 385페이지 펴면 3변에 동명사, 부정사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차이가 있는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이제 요거를 또 쌤이랑 정리해야 돼. 여기는.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요거를 또 쌤이 딱또 정리해 줄게. 자, 머리. 요번에는 뭘 정리할 거냐면 동사가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도가 ing도 와.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뭐라고? 다시 얘기해 봐. 동사가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 ing가 와.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자, 밑에 봐봐. 1번 감정동사라고 돼 있지 않니? 필요 없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일반 대화를 하고 뭐 생활용어나 이런 거할 때는 참 중요한 표현은 맞고, 근데 문법 문제는 못 내. 이게 참 그지?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좀 문법적인 거하고 실제 쓰이는 거좀 괴리가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 참 일반 대화할 때 감정동사 참 중요하거든.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해볼래? 필요할 거 없어. 듣기만 해봐. 선생님, I like to eat cake.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like가 좋아하다라는 이제 감정이잖아. 근데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감정동사 뒤에 투부정사 붙이면 일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해석하면 어떡하는 거야? 나 케이크 지금 먹고 싶다는 거야. 지금은? 근데 만약에 뒤에 ing로 붙이잖아. 이건 습관적인 게 돼. 그러니까 I like eating cake 하면 무슨 의미가 돼? 그냥 평소에 케이크 먹는 걸참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의미가 확 다르지. 그치? 만약 이런 것도 있잖아. I love, 그치? To see you.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어.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지금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singing you 하고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항상 늘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보고 싶은데, 그치? I like to see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평소에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럴 때 I like singing 이렇게 들어가야 돼. 참 의미 차이가 참 많지, 얘들아, 그치? 근데 문법 문제는 못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이 쌤이 의미를 안 들으면서도 좀 아까운 문법 중에 하나야. 나중에 여러분 혹시 대화하다가 영어 쓸일 있으면, 그치?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참고해봐.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럴 때 있잖아.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카페 같은 데 있어, 그치? 카페 같은 데 있는데 이제 내가 앉고 싶을 때 지금 앉고 싶네 이럴 때 I like to sit here 이렇게 얘기하거든. I like sitting here 이러면 안 되지, 그치? 그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 그냥 거기서 짱 박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의미가 좀 많이 있는 표현은 맞아. 근데 문법, 근데 이걸 왜 쓰면 이렇게 쳐놓은 거 주냐면, 자, 여기 머리 들어. 이거를 만약에 문법적인 의미를 둬버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love to나 like to 다음에 이렇게 줄을 쳐주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거 아니야 또, 그치?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법인데, 그치? 그래서 의미를 안 두는 거야. 응? 그럼 like 다음에 투부정사 ing 신경 써 쓰지 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쓴 얘기는. 응? 괜히 갖다 대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맞나? 자, 2번 줄 쳐. 이번에 문법은 줄 쳐봐. 자, 고온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라고 돼 있어? 중단했다 계속하는 거. 고온 ing. 중단 없이 계속하는 거.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맞지? 이건 의미 있어, 얘들아. 자, 선생님, 자, 선생님 수업 어떤 식으로 하지? 고온 투부정사 식으로 해? 고온 ing 식으로? 고온 투부정사 식으로 하지. 아니 중간중간 쉬면서 하지 않았어, 선생님들이, 그제? 뭐 대소식은 쉬지 않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제? 맞나? 요거는
의미 있어. 근데 특히 왜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줘볼게. 얘들아 여기 좀 볼래? 선생님 문법 문제 이렇게 냈어. 다음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하고 1, 2, 3, 4 딱 줬어? A 들어.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 One, she goes on to. 여기 봐. 그치. She's going to study. 선생님 문장은 이렇게 줬어. 봐라. 다음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하고 이걸 3번으로 딱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 눈엔 이게 틀려 보일 수가 있어. 왜 틀려 보일 수 있니? 뭐 때문에? 선생님 그 앞에서 금방 얘기했잖아. 전치사 뒤는 뭐라 그랬어? 명사 대명사 ing라 그랬잖아. 그럼 온전치사 뒤에 토정사 붙은 거 되게 어색하잖아. 그죠? 아, 얘들아,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투부정사 이렇게 못 붙이고 ing 붙이라 그랬잖아. 고인, 그제? 전치사는 명사대명사 ing 붙여야 되잖아. 그제? 근데 이게 고온 다음에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 붙은 게 되게 어색하잖아. 근데 이건 된다는 얘기지, 그제?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쓴 얘기는. 그녀가 중간중간 쉬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스터딩 ing 붙였으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해됐어? 이게 왜 문법 문제 내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지 알겠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 곧첫 번째 예문에서 he went on to take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 맞는 거란 얘기야. 전치사 뒤 ing는 맞아, 얘들아. 근데 고온 다음에는 유일하게 투부정사가 와서 중단했다 계속 하는 거다. 이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얘기지. 신경 써? 응? 지금 신경 쓰라는데 정확히 신경 써줘야 돼. 응? 근데 이 문법은 문제 묻는 부위가 이렇게 있어. 나중에 그거 찾아내기만 하면 돼. 응? 그 쓸데없는 거막 얘기할 것도 없고. 응? 자, 그 다음에 3번. 자, 줄 치고. 자, 3번 줄 치고. 4번은 지워버려. 자, 동그라미 4번은 지워버리고. 자, 동그라미 4번은 지우고 3번 봐. 뭐라고 돼 있어? 불러봐. 스탑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라? 하기 위해서 멈추다. ing는 뭐라? 하는 것을 멈추다. 그치? 밑에 해석 불러. 불러. 그는 담배 피기 위해서 멈췄다. Stop smoking은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 됐나? 또 불러. 불러. You must stop to think. 너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 그치? 행동하기 전에. 자, 불러. 너는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그치? Stop to 부정사인지. 이거 해석할 때도 중요하지? 많이 묻는 표현이지. 기억해라. 응? Stop 동사 이 문제 좀 하나 확인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 자, 뒷장 넘겨봐봐. 자, 뒷장에서 스미 지적하는 문제를 하나 가볍게 체크하고, 그 다음 하자. 그치? 5번 문제 1번 답. 이 똑같이 나와서 뭐. 5번 문제 1번 답 어때? 에이, 지금 예문이 똑같이 나와서, 그지? You must stop this before you act. 불러. 네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 그지? 맞지? 그 stop 동사 뒤에 to 부정사 붙인 거 어때? 괜찮겠다, 그죠?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걸로 얘기할게. 나머지 2, 3, 4는 좀 이따 할 거고. 자, 다시 앞으로 오자. 여기 이번에 예문 그냥 줬구나. 자, 그래서 그 385페이지에 2번하고 3번의 의미를 스미 줬지? 전에 스미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해줄 거야. 응? 거기 교재 있는 거 말고, 응? 자, 두 개를 더 살을 붙일 거니까는.
자, 그두 개를 옆에다 또 추가적으로 보충을 좀 하자. 응? 자, 여기 보자. 아, try 동사 뒤에 to 부정사는 무슨 의미요? 노력하다. try 동사 뒤에 ing가 오면 뭐야? 실험 삼아 뭐뭐 해보다. 추가적으로 붙여. 자, 또. 미네 동사 뒤에 to 부정사는 뭐야? 뭇뭇을 의도하다. 민 동사 뒤에 ing는 뭐야? 뭇뭇을 의미하다. 이렇게 붙여봐. 됐어. 그래서 옆에다가 고온 스탑 뒤에 옆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두개더 붙이자. try to 부정사 ing, mean to 부정사 ing. 이렇게 해서 네개 기억해봐. 숨어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일단 쉬었다가 숨이 지금 동명사 목적어 채널 다 정리해 줬잖아. 그거 암기 좀 해봐. 물어볼 거야. 응? 그다음에 요거 동사 네 개도 물어볼 테니까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쉬어. 응? 응,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자. 응.